유다스 메가더는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피부는 노화되고 결국은 뺑뺑했던 피부들은 주름살이 생깁니다.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없으면 영혼이 주름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주름이 잡힐 것입니다. 11월 정말 열정 있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속에 열정을 다해 사시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버트 풀검은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신화를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그 신화가 이루어질 걸 소망 갖는 사람들을 말하죠. 꿈이 현실보다도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여러분, 꿈꾸는 세대, 꿈을 갖는 성도,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희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지금 마스크를 다 덮어 쓰고 있어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아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웃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 오늘 여러분 굿네이버스에서 도움 요청하는 뭐 안내문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거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헌금할 수 있고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여섯 가지 신조라고 로버트 풀검은 말했습니다. 본장은 아수리의 침략을 당하게 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만큼 이기적인 분이 없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지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 이 요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사랑하고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환난의 시대고 육적으로도 환난의 시대입니다. 많은 위험과 위협들이 우리를 옥조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인생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힘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자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결코
절망치 않는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관계를 누가 끊겠느냐?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많은 장애물들과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들이 어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11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장의 예언이 선포되는 때는 히스기야 왕이 14년 때입니다. 이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두 번째 침공을 시도해요. 당시 유다는 위기를 닥치게 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해서 애굽의 마병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랬어요. 말이 많은 게 왜 나쁠까요? 아니 언어, 잔소리가 많은 건 좋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 별로 행동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수다만 떨고 말만 물어내고 뒤에 가가지고 뭐 중상모략이나 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이나 하고 이 말 많은 사람 별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타고 다니는 말, 이거 말만 왜? 자꾸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재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작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말을 얻으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 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군사력이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인도하더냐? 바다를 갈라서 맨 땅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자고 나면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셨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보냈고 목마르다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어찌 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세상 나라, 그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당한 나라인데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래하지 않고 자꾸 좌우로 돌려요.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한테 좀
도움 요청할 사람 없나?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 좀 없나? 자꾸 이런 데 관심은,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잔꾀를 부린다는 거죠. 이걸 잔꾀라고 그래요. 잔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잔꾀 부리는 거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잔꾀 부리면 안 돼요. 우직하게 황소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11월 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겸손히 조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뭐 믿음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200장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더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인간 비유 맞췄을 겁니다. 뭐 여러분 돈도 많이 못 내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면 그 사람한테 그냥 살살살살 비유 맞추고 그 사람 떨어질까 봐 겁내고 이거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 보고 목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유 맞추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님 비유 맞추면 돼.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모든 문제 다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고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내 백 의지하지 말고 내 두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유관옥 집사님 그 집 와이프가 저기 앉아있는 이은수 권사님인데 저 이은수가 유관옥 집사님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 부부인데 자꾸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속으로만 대답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고 내 마누라 능력 있네. 나 말고도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보지. 그럴랍니까? 이은수 권사님은 자기 남편 유관옥 집사님이 이은수 권사님만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바라는데 아이 덜 떨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한다. 그러면 저 이은수 권사님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능력 있어.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다른 여자를 또 꼬실 수 있네. 그런 등신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 다 해결하실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첫째 세상을 의지하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잔꾀 부리고 자기 두뇌 굴리고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말을 변치 않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까지 거기 한 패거리 같이
그냥 뭐 이 짝자국이 된 거 이것까지 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너무 기대면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것까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까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외교적 활동 그 자체를 미워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세상 즉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늘 뉴스에서 보셨죠? 지난 금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카메라를 화면에 저 정도 나오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아 좀 깨란 말이에요. 깨. 우리 다니엘 GCS 국제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한 50명이 와서 보탰지. 자기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뺀질하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양심상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또 나왔지. 그러니까 그냥 뭐 커플로 나왔으면 50명 플러스 한 100 몇십 명 될 텐데 거기 또 싱글로 온 사람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와서 보태주니까 말이에요. 또 그런 데다 요새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막 서서히 막 불이 붙고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숫자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명성교회 목사님은 목소리가 저러냐고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왜? 그것도 죄냐? 금요 기도회 때 목숨을 걸고 기도회 인도하고 찬양 인도해서 그렇다 왜? 그것도 잘못이냐? 목숨을 걸고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편할 날이 없어. 목이 찢어져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새벽에 소리 질러 기도하고 인도하고 금요 기도에 인도해서 저 목이 그냥 맛이 싹 갔더니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가 와서 보태야 되는데 나도 거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천국 갈 거고 아 왜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우리한테.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부담이야. 자체가 부담 안 가지려면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래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야 하고 부담이 돼도 해야 하고. 할렐루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도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부담스럽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외교를 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 침공 당시 유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말과 병거였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기마와 전차를 가지고 있던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도 유다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앞세워도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마치 연약한 인간이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나랑 똑같은 인간 여러분들이 뭘 나를 지켜주겠어요? 자기 지키기 바쁜데 아니 자기 살아가기 바쁜데 여러분이 뭘 날 지켜줘요? 위에 계신 저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지금도 호흡 끊어지면 다 죽은 거예요. 숨이 멈추면 다 죽은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육체에 불과한 존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건 우상 숭배의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 인생들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데요. 두 번째 4절로 5절에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보호받으려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당신을 사자와 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앗수리의 포위작전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요단 계곡에 살던 사자가 먹잇감을 구하지 못하면 가끔 고원지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라와가지고 양을 움켜가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목동들은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물건도 두드리고 이러면서 쫓으려고. 그런데 사자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와서 유유히 먹잇감을 낚아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공격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움키고 있는 사자처럼 무시무시한 용맹으로서 유다를 노리는 원수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택한 백성 유다에 대해서는 새끼를 살피는 새처럼 세심하고 부드러운 날개로 보호하시며 감싸주실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디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11월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전능하신 힘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 순간 세상 앞에 서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옥조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육체적 압박과 사업과 직업에서 우리를 옥조해 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 돈 몇 푼 가지고 잠깐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1등 했다고 잠깐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뒤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월 달 하나님의 오른손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붙들어주시고 아멘도 징그럽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고 붙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다가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안 붙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또 저주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소망 갖자고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삶을 하나님이 거들어 주세요. 이 소원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6절로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자 같은 강한 힘과 새와 같은 자상함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 후에 이제 집 나간 당자를 집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절반을 가져와서 취색잡기로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래서 돼지치는 쥐엄 열매 먹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또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그 자식, 저 동구와 때 거지꼴이 되서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하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찌그러졌던 믿음, 가라앉았던 믿음, 삐뚤어졌던 믿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와라. 주님이 넓은 가슴 열리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서 제일 기분 나빠했던 게 누군지 알아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왜냐하면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 다시 얻었다 그러니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송아지가 제일 기분 나빠했대요, 당자 돌아올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믿지 않던 가족이 돌아오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송아지예요, 송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만으로.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건데 이때는 홈커밍 데이. 그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집회를 못하고 예배를 못했던 이런 사람들 다 돌아오자는 거예요. 홈커밍 데이. 집으로 돌아와. 자기 집은 아파트에 있지만 그 아파트에서 믿음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는 이런 슬로건, 이런 외침이 홈커밍 데이라고요. 이날은 다 돌아와. 다른 교회들은 홈커밍 데이면 그 교회를 거쳐간 사람 다 초청해서 하는데 그거 어차피 떠난 인간 그거 돌아오면 뭐하겠어. 계속 올 것도 아닌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까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돌아와. 딸년도 돌아와야 되고 아들놈도 돌아와야 되고 남편도 돌아와야 되고 서방도 돌아와야 되고 아내도 돌아와야 되고 마누라도 돌아와야 되고 하스밴드 돌아와야 되고 와이퍼도 돌아와야 되고 다 돌아와야 돼. 모처럼 유식한 말씀 잘 못 알아듣겠구나. 하스판 그 남편이요. 원래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여러분 수준을 알기 때문에 못 알아들까 봐 안 쓰는 거예요. 아유,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여기는 벌써 이마살 집은 사람을 무시를 그렇게 해도 됐냐고 막 이러면서
데려와야 돼. 그날은 하여튼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까지 그냥 일가 친척, 남편, 신랑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데려와야 돼. 다 데려와. 데려오면 뭐 하느냐? 그날은 떡 안 줘요. 떡 안 줘. 그간 시시하게 그 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5톤 트럭으로 선물을 가져와요. 뭘 주는지는 그날 와보면 알아요. 그날. 그래서 아주 좋은 걸 줄 거예요. 아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몇십만 원짜리 주는 건 아니고 몇만 원짜리니까 괜히 또 오해하지 말고, 이야 이거 그날 또 몇십만 원짜리 나오나 보다 그러지 말고, 헌금도 안 내면서부터 몇십만 원짜리 받으려고 그래. 그날은 다 감사헌금 들고 주님 홈커밍 데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동안 이놈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규제와 제한과 제약이 많았는지,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 품에 이제 돌아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노래 부르면서 다 와야 돼. 다 와야 돼. 한꺼번에 모이면 또 너무 많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지금처럼 골고루 모여서 그래가지고 탁 데려와야 돼. 그냥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그 딸년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야 돼. 이년아 오늘은 홈커밍 데이에 가야 돼. 오늘 추수감사. 그 말 안 듣던 그 아들놈 아들 모가지를 벽살을 잡고 끌고 와야 돼. 이놈의 새끼야 오늘은 꼭 가야 돼.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너도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열심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요. 돌아오면 구원 받는데요.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방임하시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야단은 치지만 아주 죽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히 심판의 칼을 드시어 유다를 해치려는 아수르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감히 대항할 세력이 없으면 모두 다 패망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19장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선전 보고문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니네 나라 예루살렘 포위하고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모아서 대신들은 다 한자리에 모이렸다. 지금 선전 보고 아수르 산헤립이 보냈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거 들고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아수르 산헤립이 지금 우리나라 공격하겠다고 선전 보고 왔네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그냥 싸그리 쓸어 눕혀버렸어요. 하룻밤사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가 전쟁을 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전부 우리가 설치고 자기 제멋대로 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해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그래 놓고 안 되면 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계시니까 그렇지 안 계시면 뭐 복불복이라고 그러려고?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려고?
8절 말씀은 그때 일어났던 이적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구원을 체험하려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지난 허물을 깨닫고 지금껏 의지하던 우상을,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내던져버려야 한다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생각했던 것들 완전히 버려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예배전에 와서 눈 찔고 하면 주님 지난 한 주도 죄 많이 지었네요, 잘못했네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생활, 이것을 철저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완전히 거기를 떠나서 방향 전환을 해야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듯이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했다고 하면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책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얻어맞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천태만상일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세요.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11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